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키스 던전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제가 어제 말해놨던 대로 그 따로 제가 플레이를 좀 해놨어요. 이제 다키스 던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마지막 던전에 들어와서 한 층을 깼는데, 근데 2층에서 발려가지고 최후반부 던전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또 똑같이 저랩 던전 다니면서 저랩 애들 키우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방송으로 하기에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살짝 해가지고 캐릭터들을 조금 키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횃불 못 쓰는 애들 얘네 제외하고 지금 6레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됐고요. 요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레벨 애들이랑 4레벨 애들 요런 식으로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 기벽 같은 것도 나름 좀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보면은 이물 혐오의 강타자 요런 거 고정시켜놨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도 얘는 아니네. 얘도 뭐 강인함 요런 거 돼 있고, 보스크는 아니고 해리어 타고난 검술, 아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 그 다음 바우바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렇게 단단한 피 단단한 피부, 광선 집착, 재빠른 반사신경 요런 식으로 애들 기벽이 대충 다 고정화가 돼 있어요. 요렇게 안 돼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다 세팅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 좀 많이 애들이 강해졌어요. 강해지고 좀 달라졌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기벽을 계속 고정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보를 4레까지 키운 상태죠 지금. 얘를 좀 더 키우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요렇게 키워놨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애들 무기 세팅, 스킬 세팅 요런 걸 계속 하느라 돈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도 이게 계속 달거든요. 그래서 노가다 뛰고, 그 다음 좋은 던전 가고, 다시 노가다 뛰고, 애들 키우고, 노가다 뛰고, 요런 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방송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조금 게임을 하다가 돈을 좀 벌다가 2층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다시 키우면서 돈 벌다가 다시 3층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잘하면 엔딩까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는 이 뭐야 라베노트, 얘 빛의 전사 고정시켜놨고, 검술가 이거는 고정을 할지 말지 생각 중이고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요렇게 얘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잠깐 좀 노가다를 뛰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갈까 근데? 요거는 좀 그렇다 근데. 아 여기를 가야겠다. 자, 세계 오염된 성소 활성화하기, 여기를 가가지고 돈을 좀 벌고 오겠습니다. 왜냐면은 돈을 벌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 한 2-3군 애들도 키우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템 세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유물이 없으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예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초반에 제가 역마차 그 다음에 그 기벽 고정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걸 초반에 잡고 막 그랬으면은 그 좀 무기 강화 스킬 강화 그런데 돈도 안 들었을 테고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자, 아무튼 디스마스의 머리, 그 다음에 명중은 얘 말고 아 얘한테 명중, 그 다음에 얘한테 속도랑 회피, 그리고 지금 가는 데가 페어였죠? 페어면은 불경반지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지도랑 그리고 얘도 템을 그 좀 전투 세팅을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딜을 더 넣고, 가마솥 하나랑 그 다음에 주니아의 머리 요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냥 부적을 하나 갖고 갈까? 부적을 하나 갖고 가자. 아 장신구를 제가 일부러 쓸 것들 제외하고 다 팔았어요. 이게 매번 장신구 찾을 때마다 오래 걸려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장신구를 다 팔았는데, 사실은 귀찮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팔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식이랑 횃불 두 세트 사고, 난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만, 여기가 보스가 있는 방이 아니거든요. 중간 사이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개씩 정도만 요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아 횃불을, 야영이 있으니까 횃불을 좀 팔자. 횃불은 한 12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런은 맨날 처음부터
아니, 몬스터 잡을 때마다 항상. 아, 근데 그러기에는 그 뭔가 성전사라던가 조련사라던가 아니면은 누가 있을까? 광대. 이런 뭔가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애들이라던가 아니면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계속적인 노가다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렇게 좀 빠리빠리 진행해가지고 마지막에 불 끈 다음에 상자만 그렇게만 해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위쪽 방도 비어있고 전투 하나, 여기도 전투 하나, 골동품 하나. 일단 요쪽 방부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가난한 상태예요 지금. 잠깐만 세팅이... 그래 네, 맞아요. 짧은 던전이 좋긴 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들이 2군 애들이에요. 2군. 2군이라기보다 3군? 그 정도이기 때문에 키우면서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던전에 들어왔습니다. 던전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중급 사이즈 던전에 들어왔습니다. 중급의 베테랑. 회피. 일단 돈만 버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세팅이 다 돼있기도 하고 애들 키우기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시작부터 기절이 걸렸네. 얘를 쳤어야 되는데 나 왜 오늘 시작부터 이런데. 이걸 쳤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죄피. 자, 아무튼 다키스 던전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막바지입니다. 할 거 다 했고 지금까지. 이런 맵은 그 퀘스트템을 쓰는 맵. 요런 맵들은 너무 인벤이 모자라. 아, 핫산이 일 안 하려고 기절했다고? 아, 그럴지도 모르죠. 함정이 있었구나. 설마 지도 안 꼈나? 꼈지? 지도 꼈는데 정찰이 안 됐구나. 오늘 빠르면 클리어고 늦어도 내일이면 클리어. 맞아요. 늦어도 내일이면 엔딩 봅니다. 그리고 다키스 던전도 이제 할 만큼 다 해봤고 이제 방식도 다 알았으니까 7흑을 해도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 안 했으니까 아기팔로 일단 끌어오고. 맞아요. 배우면서 하느라 거기다 방송을 하면서 하니까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할 때 거의 학습을 했고. 아이, 회피력이 왜 이렇게. 얘네 명중률이 낮나? 뭐 안 좋은 기벽이라도 있나? 1주차? 1주차에 깨려면은 방송 엄청 해야 될걸요? 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방송 안 하는데 1주차에 깨려면은 그거 얼마나 해야 되나? 거기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안 하고. 자, 저 술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저 술은 왜 마르지 않는 걸까? 왜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올까? 자, 여기서는 힐크리. 안 뜨네. 힐크리로 스트레스 감소를 노렸는데 그런 게 뜰 리가 없고 일단 이거 부시고. 하루 2시간씩 일주일 만에 저도 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대단하신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 요거 한번 치고. 저는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도끼날 반격. 아, 반격이 참 마음에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스킬인 것 같아. 절개로 이거 잡고. 제발 이런 건 좀 회피를 했으면 좋겠어. 스트레스 50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 회피를 했으면 좋겠다니까 내 공격을 회피하네. 자,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시체 제거 스킬도 없고 이거라도 일단 때려야겠다. 12. 그래서 3열 스킬을 갖고 왔구나 얘는. 이걸로 일단 마무리. 오늘 시작부터 눈이 좀 아프네. 자, 역시나 자리가 이런 쾌템 쓰는 데는 자리가 너무 짜증납니다. 자, 우선 저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HP랑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여기 성수를 써가지고 이 친구에게 이렇게 HP랑 스트레스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원래대로 세팅해놓고. 자, 여기서 쾌템 자리가 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를 먼저 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위에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쪽으로 이런 거 냅두고 삽 쓰는 데 하나 있고. Even the cold stone seems bent on preventing passage. 아, 그나저나 다키스 던전 하는 내내 재밌었어. 아, 오늘 목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자, 심폭으로 혹시 모를 데미지를 좀 더 주고 6에서 11이니까 여기다 놓고 아, 팔 떴네요. 이거는 확실히 잡았어야 되는데 갈기갈기 반격 아 반격 치면 더 좋아요. 이래서 노상이를 저는 빼놓고 갈 수가 없죠. 26 좋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요. 이거 다음 게임이 뭐였더라? 아마 그 고전 게임 후바튼 사가라고 하는 고전 RPG 게임을 진행합니다. 야 연거리 사격이라서 아프다. 아이고 죽었네. 힐 한번 쓰고 보내고 싶었는데 자 역시나 자리가 많이 모자르죠. 그리고 갑오 같은 경우는 이제 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오보다는 돈 위주로 이제부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자리가 없고요. 일단 버리고 돈 위주로 자 아마 여기에 쾌템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어? 보물상자네? 여기도 보물상자고 아래도 보물상자라 그거지? 하나 먹고 삽 하나 쓰고 어? 이게 아마 030이었나? 빛의 성소 빛의 성소의 성수였나? 신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강화 030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야영이 있는 맵이었지 참. 밥 좀 몇 개 먹일까? 불안한데. 아니야 나는 핫사니를 믿어. 핫사니가 30 이상의 힐크리를 띄울 거라 봅니다. 자 봅시다. 핫사니로 힐부터 공격하고 싶은데 힐부터 일단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노상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역시 핫사니가 제 핫사니는 일을 정말 잘합니다. 아 일을 정말 잘해요. 자 진격을 써버리면은 4열을 못 때리기 때문에 바바리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저는 권총사격으로 요걸 한 대 치겠습니다. 16 좋아요. 근데 권총사격 진짜 오랜만에 써본다. 거의 극 초반에 써보고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아 보호 걸었다 씨. 아 이러면 좀 안되지. 이러면은 기절을 시키자. 아 저기다 보호를 써버리네. 얘네 일단 기절을 걸고 네 일하고 야근의 열정 페이 일단 얘로 요거 잡고 자 이 친구를 방치해두면은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절 걸었고요. 그 다음에 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얘로 잡고 반격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핫산이 다시 한번 1 이 정도면 평범하게 일 잘하죠. 지금 회복템들을 다 껴놨기 때문에 핫산이의 그 힐 양이 굉장히 높아요. 자 너 나 지켜. 어차피 방패병들이라서 얘네 냅둔 상태에서 스트레스 계속 감소하고 힐도 하고 막 그러는게 편하긴 한데 딱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거리 사격 한방 빠방 10 좋아요. 뒤로 한칸 밀렸고 3열을 쳐서 죽일까 아니면은 자 어차피 앞에 때려도 여기 알아서 막아주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게임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할 거 없으니까 요거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그 다음에 한 대 때리고 자 얘가 방어용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다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화 이거 뭐였지? 피해 20 아 저 아까 출혈기 있었을 때 걸렸나? 진격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요거 할거 없으니까 요거라도 쓰고 휴식시킴 약화 그 다음 마무리. 자 지금 디버프가 걸려있긴 한데 풀렸네? 언제 풀렸대? 그 자리가 없고 아 이놈의 자리가 차라리 여기 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맵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영을 해버릴까 싶기도 한데 너무 많이 나먹기도 하고 여기서 야영을 하자. 그냥 이거는 야영을 하겠습니다. 그 날라간 돈이 너무 아까워서 어차피 돈 벌러 온 건데 계속 날리니까 너무 아까워서 여기서 야영을 해버리고 이 싸구려 유물 유물이 데리고 다니면 계속 나오잖아요. 요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요걸 버리고 골드를 넣겠습니다. 자 지금 삽이 한 개긴 한데 삽은 언제 쓰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내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아 케미 있으니까 더 반가워요. 아 저도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가워요. 자 여기서 버프를 일단 어디보자 요거 하나랑 야습방지 하나 걸자. 야습방지가 있는 애가 없나 설마 없네.
야습항지가 없네. 자, 그러면 공버프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중피해 1열이기 때문에 이게 노상이랑 계속해서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쓰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는 애들 스트레스를 퍼센트로 낮추는 거 요런 것들을 쭉 다 돌려주고 싶은데, 자, 스킬 중에 전체가 없나 모르겠네. 아, 그리고 요게 공버프죠? 없네. 하나씩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한 발, 그리고 퍼센트가 얘네 없네. 또 애들이 있고 없고 그러네. 다 여기도 없고, 이거 하나, 여기다 한 발. 네. 아 그건 아니죠.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50% 이것도 걸고, 그냥 이 맵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요렇게 걸어주는 게 낫겠다. 자, 그리고 남으니까 할 것도 없고 걸 것도 없고 남으니까 이 전투적 최면 요거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초를 풀어버리면 되니까. 이 몇 턴이었지? 4전투 바로 풀어야겠네. 바로 풀고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야습 걸릴 것 같다. 일어나 그들이 왔어!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걸렸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원들은 나중에 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8 여기 내비두고, 그리고 이게 유무리가 있을 때 자리가 무한했으면은 처음부터 다크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하다보면은 점점 자리가 이런 중간 사이즈 이상 맵 같은 데는 계속해서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다 돈... 아유, 해지를 못했네. 몇 포였길래 해지를 못했지? 스트레스만 올랐네. 암튼 다 돈 다음에 나머지 그 오브젝트들, 상자, 또 뭐 있을까? 암튼 그런 것들을 다 여는 게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기습당했네? 웬일? 웬일로 이렇게 바뀌었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 한 대 때리고 반격 커맨드 걸고, 그 다음에 우리 핫산이는 뭐랄까, 핫산이는 공격해. 아, 이런 거 치명타 좀 떠줘야 되는데. 울부짖음, 이게 스트레스 공격이었죠. 아, 이건 반격도 못하고 참 안 좋아. 아, 근데 저 공격 같은 경우는 확률이구나. 보니까 전체 스트레스긴 한데 특정 캐릭터마다 확률이네. 대충 제가 보기에는 하나 들어간 거 보니까 한 50% 되나 본데, 암튼 저런 거였구나. 아, 스트레스, 이놈의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자, 여기다 한 발. 일단 요 뒤에 있는 거, 이 자식이 스트레스 몬스터기 때문에 저 자식부터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개가 7에서 13, 요거 쏜 다음에 반격을 노리자. 저항 그 다음에 아니면 심연의 폭격으로. 아, 마무리가 안되네. 크리티컬 한번 노려볼까? 뜰 리가 없지? 자, 안전하게 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1, 좋아요. 아주 좋은 안정적인 힐. 자, 이걸로 반격. 오케이, 딱 좋은 각이어서. 왠지 4열에다 해골 던질 것 같더라고. 저 해골 던지기 스킬 자체가 4열기인가 그래가지고 딱 저럴 것 같은 느낌이 느껴졌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자, 막턴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할 거 없나? 그냥 칼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72. 자, 횃불은 하나 그냥 바로 써도 되고, 문장 황수정 씨는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자, 일단 버립시다. 아직은 자리가 없고. 자, 여기서 한번 누구 줄까? 그래, 너로 정했다. 자, 가자. 책장. 자, 좋은 기벽. 아, 스트레스. 책장 그리고 책무더기 그런 것들은 가끔가다 대박 기벽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남은 거라고는 돈이랑 기벽밖에 없거든요. 돈이랑 그 다음 기벽 좀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기벽 제거, 그런 거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 기벽을 좀 잘 노려야 되는데. 아, 쥐바라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라. 자, 여기가 쾌템 쓰는 곳이죠. 여기서 쾌템을 하나 쓰고 이렇게 자리를 한 칸 더 비었습니다. 좋아요. 이걸 빨리빨리 해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자리가 남는데, 이거를 금방 찾느냐 늦게 찾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퀘스트용 맵에서는
자, 뒤에 열쇠나 삽쓰는 데 하나 있고 4열은 냅둘까? 얘를 줄이고 그 다음 4열은 내비두고 자, 얘로 앞열 하나 죽이고 네 마을 건물들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바뀐다? 아, 치륵 난이도? 자, 그 다음 이 친구를 끌어오면은 바보가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끌어오고 총검 찌르기 원래는 활을 쏘는데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저렇게 바보가 됩니다. 여기다가 너 나 지켜 지켜주면은 아 이렇게 또 사이거를 때려요. 또 얘 둘 중에 하나만 때려주면 되는데 자 힐 어 오랜만이다 빵길 오랜만이다. 이래서 핫산이를 싫어하는 분이 많죠. 어 치명타 좋습니다. 네 아 굳이 다키스트라고 해가지고 뭔가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바바리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반격 좋아요. 눈 비비는 사이에 반격으로 끝났네. 자, 요것도 나중에 할 거 다 한 다음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키고, 네, 브레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급할 때 빵일 출혈이 가까시죠, 그죠? 그러면 진짜 현실에서의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데 자, 요거 채장 다시 한번 뭐죠? 과연 인간 혐오 당장 쓰기엔 좋은 기벽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는 별로인 그런 게 하나 나고요. 그리고 52, 77 적이 없네? 자, 여기 일단 정화하고 훌륭해. 그 다음에 돌아가고 아, 전투 하나 리젠 됐다. 아, 왜 이렇게 리젠이 많이 되지, 요즘? 네 아, 제시작은 아니고요. 막던이 총 4개인데 4층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고, 팔이 뜨네. 그 중에서 딱 1층만 성공을 했고 나머지 층들은 애들이 약해가지고 약하고 죽고 거기다가 제가 공략을 모르고 패턴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후진을 양육을 해가지고 걔네 가지고 뚫어야 돼요. 한번 썼던 애들을 다시 못쓰는 막 그런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암튼 최후반부는 맞습니다 아직도. 야 치명타 43 이래서 제가 야만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뭔가 고랩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 자, 이걸로 일단 마무리. 그리고 바꾸고 자, 다시 한번 책 한번 읽어. 읽은 거구나, 아까. 돌아가는 길이었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쭉 돌면은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깜짝이야. 저는 위로 갈 거긴 한데 80%인데 스트레스 별로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갑자기 폭발할라 그러네. 자, 이거 안 까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정찰이 되면은 그러네 진짜. 여기 있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저기 있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전투를 하고 갔다 오면서 전투가 있을라나? 어쨌든 불 끄고 전투한 다음에 불 끄고 갔다 오면서 이런 것들 다 까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제 생각은 딱히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몬스터의 뭔가 방어력이라던가 체력이라던가 그런 거는 딱히 다를 거 없고 제가 둘 다 따로 하잖아요. 방송 안 할 때 치륵을 또 따로 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그 다키스트에서의 그 주간 그 페널티 그러니까 특정 기간대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영웅 특정 수 이상 죽으면 안 되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둘 다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던이 엄청 힘들다던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뭔가 체감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광명할 때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배워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했는데 그 치륵을 할 때는 따로 하니까 다 아는 상태에서
뭐가 좋은지 다 알고 패턴도 다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지 시력도 딱히 어려운 거는 못 느끼겠어요. 저 오히려 이걸 배우면서 하는 다키스 아니 뭐야 이 광명이 좀 더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네, 체력 20% 크리 3% 뒤로 한 칸 가네 이렇게 되니까. 자, 너는 날 지키고 그 다음에 너는 얘 때리고. 와, 치명타. 야, 정말 멋지다. 머리배기. 그 광명을 할 때는 그 유물 같은 것도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얻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따로 할 때는 또 그걸 다 아니까 그게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뭘 올리면 좋은지 그런 것도 다 알고. 너 힐. 근데 재밌기는 처음 배울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네. 자, 일단 제거하고 어디 보자. 중보 하나랑 성녀랑 노상강도 근데 이미 방어 들어와 있는 상태. 성녀부터 일단 죽이고 머리배기 해피. 자, 연거리 한 발. 뭐야, 안 눌렀나? 17.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다키스트 던전이라고 하는 스팀 게임 되겠습니다. 다키스트 던전. 이거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네. 네, 챔피언 던전이 꿀잼이죠. 이거는 신폭을 그냥 쓰자. 오래 걸리니까 빨리 후딱후딱 잡고 갑시다. 딱 잡고. 이게 근데 머리에서 딱 척추만 이렇게 도단한 거죠. 참 어쩜 이렇게 징그럽게 일러스트를 잘 그렸을까. 노상이 한 일단 이거 잡자. 이거 잡고. 수직과도 시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수직과는 딱 봤을 때 뭔가 영혼같이 생겼는데 영혼체 그렇게 생겼는데 시체가 있구나. 요거 마무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가가 나옴으로써 돈을 또 5,000원을 친절하게도 안 그래도 돈이 필요했는데 아주 착하게도 이렇게 돈을 갖다 줍니다. 네. 아, 뽑아낼 때 붙어있는 거. 저는 수직가가 머리만 수집을 한다. 그 디스메스의 머리라던가 주니아의 머리 요런 설정처럼 수직가가 뭔가 머리만 잘라가지고 수집을 한다. 근데 소환을 할 때는 거기서 척추가 도단한다. 요런 설정이 아예 요런 설정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자체를 이렇게 뽑은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쉔블러 이거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죠? 쉔블러의 템은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시체가 아니라 모아 놓은 영웅의 시체? 그건 아, 수집가에게 있는 게 그 바바리코트 안에 있는 그것들. 그 수집가의 시체가 아니고. 자, 근데 쉔블러랑 수집가랑 같이 나왔네 진짜. 자, 횃불 마침 다 썼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먹을 거 얻고 요거 챙기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런 보스급들은 겹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수집가랑 분쇄자랑 같이 나오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자, 이런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일단 한 자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왼쪽부터 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 골동품 요런 게 좀 기벽 관련 골동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여기 온 보람이 있을 텐데. 25골든 누가 넣어오는 거야? 네, 이자나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또 전투가 있을 줄이야. 그치만 뭐 난이도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한발 치명타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간 이용해서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크기 반격했죠? 이 가고일은 어두울 때만 나오나? 그냥 일반 몬스터로 안 나오나?
제가 이 가고이를 본 적이 딱 불을 다 껐을 때 그때 제외하고는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냥 내가 못 본 건진 모르겠고 자 스트레스 감수 좋고요 스감 꼬리치기 아니 남자한테 꼬리를 치다니 어 저항 좋아요 잘했어 자 1거부터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차 이놈 차례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기다 연거리 사격을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대충 잡죠 뭐 어 지금 저랩 던전인데 네 아 어 하루에 업을 또 한두 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키면은 너무 계속 방송 내내 나오기 때문에 키고 싶어도 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자리를 일단 이걸 쓴 다음에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 약초 쓰는 데가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다 있을 건데 자 이거 버리도록 하기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갑옷 필요 없잖아 저는 증서 말고 이 흉상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릴 게 있긴 있는데 별로 그 중요치 않은 것 밖에 없어가지고 어차피 돈을 벌러 온 거기 때문에 다보드를 좀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그리고 요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빼꼼 내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왔던 곳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자 요런 식으로 저 왜 이렇게 늦게 뜨지? 지금 올릴 게 아마 그... 여관이랑 그 다음에 수도원 이런 데들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필요한 곳도 아니고 자 여기서는 열쇠 야 많이도 나온다 진짜 어 루비 얻고 싶은데 루비랑 증서랑 바꾸겠습니다 자 갑옷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증서랑 문장을 버리고 돈을 우선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자주 배고프대 모자른 거 아니야 이러다? 아마 그 동물의 시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음식은 나올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 자 이게 뭘까? 그리고 요번 맵에 기벽 관련해서 나오는 거는 다 썼죠 이제 이미 야 되게 많이 나온다 골드랑 오닉스 자리가 또 없고 열쇠 쓸 때가 지금 두 개 남았네 큰일 났다 한 개밖에 없는데 삽 쓸 걸 그랬다 근데 삽도 없구나 어허 저 위쪽에 열쇠가 모자른데 이거 가다 열쇠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자리가 음식을 버릴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지금 아마 나무통이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독제 버리면 안 되고 그나마 성수인데 자 성수랑 돈이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약초는 모르겠어요 오다 왠지 본 것 같아가지고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붕대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필요한 데가 자 여기서 위로 살짝 본 다음에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성 하필 또 성수 버리니까 바로 여기 있네 이거 딱 안 본 곳이라서 몰랐던 곳인데 야 버리니까 바로 나오네 지리구요 자 이쪽에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전투 생겼다 자 그리고 요 전투는 안 할 거예요 요건 안 할 거고 이로 위로 올라갈 건데 근데 여기 전투가 하나 생겼네요 자 일단 쪼무레기들이라서 금방 잡을 것 같긴 하고요 아기팔로 뒤에 있는 공수 끌어오면은 이제 바보가 되죠 거기다 스트레스 감소 좋고요 자 연거리 빵이야 근데 진짜 버리고 나니까 바로 나오는 클라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이 게임은 뭔가 플레이어의 그 갖고 있는 템 사정을 보면서 약 올리려고 일부러 없는 것만 나온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물론 뭐 그런 거를 진짜로 만들어놨을 리는 없지만 자 또 보호를 걸었네 폭격 한 발 네 매트릭스는 현실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치명타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좋고 아, 딱 좋습니다 오밤 중에 줘 회피 자 진격으로 마무리 안 됐네 고가 떴네 12인데 자 마무리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많이 나오네요 비추위도 먹고 싶긴 한데 자리가 역시나 없다 보니까 일단 요거는 보류하고 약초 쓰는데 역시 있죠 자 아이언 메이든에다가 역시나 약초를 써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흉상 기절의 부적 함정 자 80%죠
야. Carelessness will find no clemency in this place. 저 80%짜리를 세 번 했는데 세 번 중에 두 번이 빗나가냐. 자, 여기서는 위에 있는 이 보물상자 저것들을 일단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핫사니가 좀 성능이 아, 영 아니오시다네. 똑바로 서라, 핫산.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해요, 저는. 처음부터 하던 거라서. 어, 여기도 함정 있네? 저기도 핫사니로 한번 해보자. 자, 요 가방. 어, 왠지 지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도는 아니었네. 자, 역시나 음식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자리가 또 없고. 어어, 깜짝이야. 오오오. 자, 이레라산. 오케이, 요번엔 그래도 해제를 했네. 요번엔 그나마 해제를 했네요. 여기서 일단은 열쇠가 하나. 여기서 열쇠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 어, 근데 비싼 거 나왔다. 일단 열쇠가 안 나오긴 했는데 비싼 게 하나 나왔고요. 문제는 윗상자를 딸 게 없다는 건데. 아, 위에 오브젝트가 남아있는 게 없었죠? 어, 더 이상 없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열쇠 한 개. 아, 그리고 이거 안 썼네. 붕대가 쓰는 데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브라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얻고 밖으로 나가서 돈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병이나 좀 나와라. 야, 37,640원. 거기다 6,750원. 4만 한 3,000원 되나? 자, 아침형 인간. 어, 아침형 인간. 악마 공포증. 그리고 최후의 발악과 괴열병. 어, 생애 의지. 그리고 일단 토세 네오트, 아니다, 토세 캠브라이. 이렇게 두 명이 6레벨이 일단 되었습니다. 얘는 그대로고, 4, 오케이.